안녕하세요, 크린 여러분, 직입니다. 지난화를 봐주신 많은 분들께서 또 요즘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졌냐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아무래도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번 주 와드는요, 저번부터 쭉 진행을 해오던 걸스네임 와드 정복기 카렌입니다. 동작 정말 간단하죠. 월불샷 150개. 맨 처음에 월불샷 120개인 줄 알고 정말 설렜습니다. 다른 누나들에 비해서 굉장히 찬사입니다. 저번에 했었던 그레이스 누나만 해도 135파운드로 막 클린 앤 저크 하라고 그러고 막. 신디 누나 20분 동안 그거 내내 하면요, 아우 정말 또 만나기 싫어. 신디 누나는 정말 내 생에 정말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월불샷 풀스쿼트로 앉았다가 다리하고 엉덩이 힘으로 이렇게 밀면서 그 힘으로 이렇게 팔을 이 뜨는 힘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팔을 딱 쭉 펴면서 이렇게 이 목표치를 이렇게 탁 맞추고 다시 이제 잡고 이 풀스쿼트로 앉았다 다시 탁 이렇게 하는 그런 동작인데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월불샷 같은 경우에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목표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목이 너무 아파요. 끝나고 나면 참고로 당일날은 안 아픈데 그 다음날 다다음날에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꼭 들어가기 전과 후에 목 스트레칭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아니고 최대한 세우셔서 엉덩이 힘과 다리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쫙 펴주셔야 됩니다. 또 이 힘으로 해주셔야 되고 다리 힘만 이용하시면 사실 시간은 더 빠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연골이 굉장히 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와 다리 힘을 동시에 이렇게 써서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빡 치고 올려주셔야 더 오래 지속적으로 빠르게 하실 수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연골 건강을 생각하셔서 엉덩이를 이용해서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지치면 근데 다리로 이렇게 밀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건데 최대한 엉덩이를 이용해서 이쁜 엉덩이 만들기. 이 카렌의 팁을 굳이 드릴 게 없네요. 카렌 팁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적으로 꿈꾸는 저도 전략은 있지만요, 30개씩 5세트 하자. 중간중간에 뭐 한 10초에서 15초 쉬고. 그리고 저희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이가 여자 RXD 오픈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남자 원래 RXD 기준보다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크림이 여러분들께서 박스를 이제 한 곳만 다니시다 보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벽 쪽에 타겟팅이 되어 있는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역이 만들어진 박스가 있습니다. 월불샷 하시기에는 관역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남자 같은 경우는 RXD 기준으로 20kg, 여자는 14kg입니다. 많은 비기너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약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좀 약간 이렇게 다리가 다 펴지기 전에 마음이 급하셔서 팔부터 이렇게 막 먼저 펴셔서 이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마도 동작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치인 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칭적으로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렇게 하체라던가 스쿼트를 많이 쓰는 동작이 나오면 항상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앉아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고관절을 풀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개걸음을 하면서 엉덩이를 활성화시켜주는 스트레칭인데요, 이렇게 무릎 아래에 그 밴드를 걸고 이렇게 양옆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주시고 앞으로도 조금 걸어주시고 뒤로 조금씩 이렇게 유지하면서 걸어주시면 엉덩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스트레칭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나중에 크린 여러분들 하실 때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스트레칭들이에요. 한번 보여드리고 와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치기래 뿅. 이게 무슨 소리야?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카렌 찍어드렸는데 데스포트가 되고 싶다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어제 이걸 딱 짜면서 아 오늘 에어스쿼트만 안 나오면 되겠다. 여러분 망했어요, 망했어. 16개? 와. 네. 30개씩 5세트 입니다.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공에게도 실시간을 주세요. 고생 끝에 먹는 식당. 와우. 오트밀이랑 이건 이제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는 돈육 햄인데 지방이 거의 없고 닭가슴살과 비슷한 영양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두 개에 마늘 몇 알 넣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스쿼트를 총합 한 300개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고 제가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깜빡하고 못 보여드렸는데 밥 먹고 제가 이제 쿠키 영상으로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이 최근에 너무 혹사당해서 아파 죽겠네요. 와... 오늘 꽤 뿌듯하게 와드했습니다. 쿠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